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식이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SVIP 코인 뭐 이거 받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나 드리자면 블루 목돼지를 꼭 받으세요. 예, 왜냐면은 팩 같은 걸 많이 모아서 나중에 시상이라든가 마술지팡 이런 거 할 때 꿀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은 무조건 모으셔야 됩니다. 블루 목돼지 여기서 얻을 수 있고요. 30개는 금방 모으니까 얻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바로 신맵입니다. 네, 신맵인데 카트라닝님이 벌써 1등을 찍어놨네요. WKC 싱가폴 마리나 서킷 트랙은 바로 스피드 맵이고요. WKC 트랙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드 트랙이 이제 7개가 됐어요. WKC는 자, 아무튼 이걸 한번 마리나 서킷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요즘에 대회연습 글로벌 슈퍼매치 때문에, 대회연습 때문에 기본 파츠 노플 패스로 한번 그냥 달려볼게요. 내 손 간단한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처음 딱 달리는 거예요. 가트라닝님 기록 깨면 500개 코리냐 하는데 어떻게 깹니까? 가트라닝님 어떻게 이겨요? 자, 일단 이번에는 슈퍼 이온을 한번 타고 올 레전드 8788입니다 이걸로 한번 타볼게요. 아, 가트라닝 기록 가트라닝 볼게요.
다쳐 줄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록을 줄이는 겁니다. 일단 트랙은 보니까 난이도 두 개 충분하네요. 네, 지름길 딱 하나 있고요. 한 빌드를 여기서 좀만 보완을 한다면 28초는 찍을 것 같은데. 22 찍은 카트라이드 해야지 나오는 기록이고. 어우 빡세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을 줄이는 겁니다. 이제 언택을 해봐야 돼요. 식으로 계속 줄이면 됩니다. 예. 네. 오케이. 일단 요 정도 빌드면은 그래도 무한 부스터에 맵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이런 이 정도 빌드 써주면은 공방에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20초대를 진입하려면 톡톡이랑 이제 최적화 라인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번에 더 이제 탑10에 드는 빌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거의 한 10분 했나요? 10분 했는데 뭐 이 정도 기록 줄였고요. 일단은 대충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빌드를 만들어봤는데 초보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최대한 톡톡이 없이 구성 많이 채워가지고 좀 기록 그래도 괜찮게 만들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일단 신맵이었습니다. WKC 싱가폴 마리나 서킷이었습니다. 약간 이 트랙이랑 비슷하네요. WKC 싱가포르 서킷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맵이 약간 어두운 약간 그런 밤을 테마로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트랙은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이제 싱가포르 서킷보다는 마리나가 더 어렵네요. 코리아 서킷이랑 싱가포르 서킷보다 마리나가 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